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혼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제주도에서 직접 잡아온 장수풍뎅이 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일반 그런 저희가 아는 장수풍뎅이하고 조금 다릅니다. 바로 레드기어 장수풍뎅인데요. 레드기어가 이제 간단히 말하면 이제 등이 좀 붉은 거예요. 키튼질이 좀 얇은 편이라서 등이 붉게 보이는 개체를 이렇게 레드기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말로만 하면 좀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바로 개체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일반 개체, 저희가 흔히 아는 일반 장수풍뎅이, 그냥 오리지널, 그냥 오리지널이라고 하죠? 그냥 그런 장수풍뎅이인데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와, 근데 이 친구도 좀 붉은 편이긴 해요. 진짜 예쁘다. 제가 그래서 붉은 친구를 좀 갖고 왔는데 이 친구는 그 중에서도 이제 오리지널에 가까워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명을 좀 틀어놔서 그런지 좀 이 친구는 굵게 나오긴 하는데요. 이 친구보다 확실히 더 붉어야 레드기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는 좀 꽤나 큰 크기인데요. 8cm가 좀 넘어가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레드기어는 어떻게 생겼길래 레드기어라고 하는 걸까요? 자, 그럼 바로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통에 이제 레드기어 개체가 좀 보이는데요. 벌써부터 이제 붉은 삘이 납니다, 저거. 제가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여러분 진짜 붉다. 여러분 막 뜯기는데요? 장갑을 잠깐 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손에 장갑을 꼈는데요. 자, 요걸로 이제 딱 올렸습니다. 자, 이제 이 개체와 레드기어라고 흔히 불리는 개체인데요. 자, 어떻게 다른 점이 있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친구가 이제 평균적인 친구라고 했을 때 이 친구 확실히 이제 조명빨이 아니라 같은 조명인데도 확실히 좀 더 붉은 면이 있죠. 자, 이렇게 뿔을 잡고 이렇게 살짝 돌아다니면서 봐도 이 친구가 지금 확실히 더 붉습니다. 대부분도 그렇고 이제 다리 그리고 발톱까지 좀 더 붉은 면이 있는데요. 확실히 뒷면을 보면 등이 좀 더 어둡죠, 이 친구가. 지금 영상으로 레드기어가 확인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옆면도 확실히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좀 어두운 면에 반해서 이 친구는 확실히 진짜 붉은색이 이제 감도는데요. 뿔도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검은색인 반면에 이 친구는 아직 살짝 붉은색이 돌고 있습니다. 와, 그래도 레드기어 이거 색깔이 엄청나게 예쁜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친구들 이제 모아서 진짜 루데해보는 게 진짜 꿈인 것 같습니다. 걔도 후손에서도 이렇게 붉은 개체도 나오면 진짜 키울만 할 것 같아요. 와, 여러분 이 뿔 보십시오. 이 뿔에 한번 맞히면 엄청나게 따가울 것 같은데요. 나중에 한번 실험도 해봐야겠네요. 와, 근데 신기한 게 요 발톱 끝까지 발톱 부분에 저기가 이제 좀 붉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게 또 신기하네요, 진짜.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장수풍뎅이를 한번 관찰해봤는데요. 좀 애매한 면이 있어도 그래도 레드기어 개체를 소개시켜드려봤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확실한 레드기어 장수풍뎅이를 제가 잡아서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도 채집이다 보니 언제 잡힐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요즘 비가 와서 제가 채집 영상을 많이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장마가 끝나면 제가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 더욱 재밌는 영상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